안녕하세요. 이펙트를 활용해서 배경 문양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레디우스는 20mm, 사이드는 15를 입력해서 다음과 같은 다각형을 그립니다.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을 클릭합니다. 과거엔 브로트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5%를 인정해서 날카롭게 수축된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로 축소된 카피본을 만든 후에 구별하기 위한 이미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이펙트가 적용된 오브젝트에 속성 값을 다시 바꿔주려면 오른쪽 패널에 Appearance를 클릭합니다. 적용된 이펙트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대화 상자가 뜨겠습니다. 이번에는 10을 입력해서 이펙트의 모양을 오브젝트 모양을 다르게 볼록하게 팽창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폴리곤 툴로 다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각각 10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10을 입력해서 그려준 후에 이펙트에 Apply를 통해서 바로 전에 입력한 이펙트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30%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Ctrl-A를 누르고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Align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가장 큰 다각형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한 후에 두 개의 오브젝트만 선택된 상태에서 Move를 활용하겠습니다. Horizontal은 0을 지정하고요. Vertical은 2를 입력해서 하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Expand Appearance로 속성을 확장을 해주겠습니다. 바깥쪽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지정하겠습니다. 익스팬드 하기 전에 명 칼라를 없앤 후에 익스팬드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오브젝트를 제외하군요. 마이너스 프론트를 지정합니다. 익스팬드를 적용하면 면뿐만 아니라 선도 확장이 되어서 패스파인더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가운데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제시된 면과 선의 속성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된 오브젝트 활용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레이디얼을 지정한 후에 왼쪽과 오른쪽 컬러를 각각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속성도 선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이처럼 스트로크 컬러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1pt, 대시드 라인 2pt를 적용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이제 닭이 모양을 만들 텐데요. 크기가 다른 정원 세 개를 겹쳐서 배치한 후에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트를 활용해서 다음부터 클릭합니다. 30mm의 정원을 먼저 그리고요. 그다음에 15mm의 정원을 그리고 그다음에 상단에는 다시 5mm의 정원을 그리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바디 형태 참조해서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두 개의 원이 겹쳐지는 부분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주시면 가장 둥근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배치하신 후에 네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온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준 후에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분적으로 패스를 조정할 텐데요. 하단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한 후에 눈처럼 이쪽으로 점을 이동해서 모양을 반영해 주겠습니다. 상단의 고정점도 선택해서 위로 이동해줍니다.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Convert Anchor Point 툴로 고정점에 클릭해줍니다. 이제 닭의 손잡이 부분을 만들 텐데요. 사각형과 둥근 사각형을 겹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4개에서 그려주시고요. 모서리 둥근 정도는 키보드의 방향키 상하 좌우키 이용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하시고요. 2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얼라인에서 세로상의 중앙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합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두 개의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해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패스의 모양을 바꿔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왼쪽에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도 마침 패스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 후에 제시된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영 컬러 부분을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는 컬러 스탑이 두 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추가하고자 할 때는 여기 빈 공간에 클릭하시면 컬러 스탑은 자동으로 추가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CMYK 색상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에
추가된 컬러 스탑을 배치하고 각각의 색상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적용한 후에 그라디언트 툴로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왼쪽 컬러 스탑 값의 배치를 그림처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펜툴을 이용해서 중앙에 문양을 만들 텐데요. 처음부터 이런 형태를 면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펜툴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곡선에 열린 패스를 그린 후에 수는 얼마든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하시면 핸들을 조정하거나 고정점의 위치를 바꿔주거나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후에 흰색을 흰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린 패스의 스트로크의 두께는 3피트를 적용합니다. 선을 면으로 바꾸기 위해서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해서 그 필요한 고정점들에 클릭해 주시면 모양은 다듬어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수정이 더 필요하다면 홈페이지 앵커 포인트 툴로 조정을 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패스를 선택을 하고요. 리플렉트 툴로 대칭 복사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축을 지정해 주고요.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이동하여 배치하고 회전해서 레이아웃에 맞게 회전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넣어줍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요. 50%로 카피한 후에 이동하고 회전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쟁반 모양을 만들 텐데요. 사각형과 둥근 사각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맞춰서 그리실 때는요. Al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Direct Selection 툴로 상단 두개 고정점을 선택하고 Scale 툴을 더블 클릭해서 120%를 입력해서 상단의 모양을 변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하단 고정점에
다시 한번 렉탱글 툴로 클릭합니다. 클릭 지점이 왼쪽 상단에 고정점 위치가 되겠습니다. 25에 4를 입력해서 이런 색상으로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하단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방향키 이용해서 적용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켜서 그래도 되는 컬러 지정해 주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지정하시고요. 하단 두 개의 오브젝트만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수평선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등반 모양 하단에 클릭합니다. 대상자가 떴습니다. 55mm에 0도를 지정해서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그다음에 선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를 UPT를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대시 드라인을 체크한 후에 대시는 EPT를 적용하시면 이와 같은 점선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타이틀로 도큐멘트 클릭해서 지정된 속성에 맞게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타임즈 뉴로만 볼드 이탤릭 17pt로 글씨를 입력해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T라고 하는 단어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단어에는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